속보입니다. 다음 주 초쯤 제주도는 제14호 태풍 남마돌의 영향권 안에 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남마돌은 일본 오키나와 동남 동쪽 약 1000km 인근 해상을 이동하고 있고 중심 기압 97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29m, 강풍 반경 300km로 강도는 중급입니다. 한국 기상청의 진로들을 보면 대체로 북서진 하다가 9월 18일경부터 서서히 북동쪽으로 방향을 튼 뒤에 일본 큐슈 지방에 상륙한 후에 일본 혼슈 지방에 스치듯이 상륙을 하여 먼 동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진로들을 보면 한국 기상청과 진로가 유사하지만 9월 20일경의 위치가 일본 홋카이도 부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14호 태풍 남마돌은 일본 기상청 기준 크기는 대형급에 속합니다. 미국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의 예상 진로들을 보면 현재 65노트의 강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후에 120노트까지 발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진로도는 한국과 일본 기상청과 유사하지만 9월 20일경 위치가 가장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노아가 제공하는 HWRF 사이트에서 9월 15일 저녁 11시 기준 14호 태풍 남마돌의 진행 방향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세계 기상청 슈퍼컴퓨터의 예측들이 일본의 규슈, 시코쿠섬 그리고 동해 방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9월 13일 중국 상하이와 대한해협을 예측하던 곳과는 달리 9월 14일부터 오늘 9월 15일에도 이틀 연속 똑같이 일본 상륙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14호 태풍 남마돌에 대하여 이 초기 예측은 세계 주요 기상청 슈퍼컴퓨터들의 예측들은 이 초기 진로를 한국 방향으로 예측하면서 우려가 커졌었으나 14호 태풍 남마돌은 이 태풍으로 발달한 이후 한동안 이 지금의 자리에 거의 멈춰 있다시피 하는 사이 12호 태풍 무이파가 중국 본토에 상륙하면서 그 세력이 급속도로 약화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되어 태풍이 서쪽 방향으로 향할 동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과 현재 일본 쪽에 자리하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점차 동쪽으로 수축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면서 9월 14일부터 오늘 9월 15일까지 모든 기상청들의 대부분의 기상청들의 슈퍼컴퓨터들이 14호 태풍 남마돌에 대하여 일본 큐슈로의 상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의 기상청 슈퍼컴퓨터들 중에서 유럽 중기예보센터와 미국 기상청은 전혀 다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5일 저녁 11시 현재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보면 9월 20일 오전 9시에 14호 태풍 남마돌이 일본 큐슈 가고시마와 후쿠오카를 스쳐 지나가면서 부산을 강타하는 진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15일 목요일 저녁 11시 미국 기상청 GFS의 예측을 봐도 유럽 중기예보센터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부산을 강타하고 있는데 미국 기상청의 예측은 한국 서해안 지역까지 함께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조건 앙상블의 예측들만을 신뢰를 하면서 14호 태풍 남마돌이 무조건 일본으로 갈 것이라는 맹신은 하지 말고 계속하여 모니터링을 해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